저 먼저 빠질까요? 그럼 얘랑 동맹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뭐 재앙이 일단 발동되었으니까 녀석이 땅을 뺏기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나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르겠다. 일단 베이징 뺏기면은 전쟁이 훨씬 길어지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이렇게 용병만 추가한 걸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만명더 추가하거나 그래야 둘다 잡을 수 있다. Damn it. 돈. 아까운 돈. 그 장군 다시 교체해야 되겠고. 솔직히 더 좋은 장 이제 주군 전통 한막33 정도. 오케이. 50% 제발. 너 기동성 왜 이렇게 좋냐? 방어 아이디어가 하나 1 더해주고 있는 건 알지만은 1 더해주는 건데 무슨 이렇게 한꺼번에 7만 갖고 쳐들어 가야지 확실히 수월하게 이길 거고. 솔직히 빵인 예 사기 금방 순삭 6만 순삭 6만 순삭. 아 주사위 한 번만 더. Damn it. 그럴 리가 없죠. 예 어쩌면 6만은 순삭이 안 되려나? 아무리 사기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도. 너 원주민들 정도 수준에서 순삭 한거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휘관은 새롭게 뽑은 애라도 집어넣지. 어 됐다. 예스. 오케이. 다행이다. 끝내줬고요. 명칙은 오 카라델 이땅 엄청 많이 뺏어간 아까 그러니까 원래 땅 뺏어갔고 그 다음에 식량과 안도까지 저에게 넘겨줬고요. 예, 외교 점수, 공격적 관계 불이익. 아하, 아하, 미신 세력 투사 38을 얻었다. 라이벌로 하길 잘했어요. 호여 등 무력 분쟁, 지금 구력 주기. 재앙이 발동돼 있을 동안 마이너스 3, 예스. 다음 전쟁 때 수월하게 이기겠습니다. 순위를 받아들였다 보니까는 예, 무하마드라고 이름을 가진 조언가였군요. 인플레이션이. 자, 돈이 없는데 솔직히 맨파워 추가하는 거 찍어도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 네. 연간 위신 생산 효율. 인플레이션 감소자 있으니까 연령 30이고 돈 모이길 기다리죠. 그 다음에 용병 지금 당장 해산해도 되는 상황 됐네.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돈100 얼마 남 지금 만들고 있는 애들 있나?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 없죠. 일단 요새 전부 끄고요. 요새 여기에 영향 주는 거 없으니까 요새 전부 끄고. 그 다음에 열강 전투의 개입. 오스만 대 오토만. Nope.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명을 먹으면 천명만 얻는 게 아니라 명을 먹으면은 둘이 합쳐지는 국력도 저에게 밀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자, 무역선들 안전하게 이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죠. 예, 이미 활동 중이고. 저 무역 그거 했나요? 명 상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역 봉 금지를. 예, 휴전 이런 해버려서. 오케이, 일단 클레임 좀 걸고 땅도 얼마나 뺏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 여기 있는 땅들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예, 다음 전쟁 때 그런 건 전혀 의미 없으니까 깔끔하게 위에서부터 먹어가는 걸로 하죠. 민연 됐어. 이렇게 하고 16,000명 도와주러 오면은 솔직히 반란군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맨파워 없는 동안에 용병들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예, 진압하고 있는 거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용병들 자 어디 얘네 47만 뜰 텐데 한 곳에서 뜰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한 곳에 뜨는 걸 좋아해서 감소시키고 할걸 그랬나? 아, 개척민 한명 놀고 있네. 보자.
예, 멕시코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거좀더 강해지도록 땅 건네주고. 빠지고요. 오케이. 일단 늪지대로 돌아가서 방어하는 거 없도록 하고. 예, 분리주의. 아무나. 얘 뭐였죠? 아, 얘. 얘 그동안 돈좀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보자. 일단 얘 일본 방어하기 위한 병, 지금 용병 좀 뽑은 거 최대 수치도 안 닿았고, 뭐 돈이 낭비되는 것 같긴 하죠. 맨파워가 좀 회복될 때까지는 일본의 반란 진압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죠. 그러면 수송선, 발라.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안정도. 여기로 가서 25,000명을 위로 보내서 브루나이 잡는 걸로 가고요. 오케이, 이쪽 반란 다 진압했고. 절대주의 수치 36. 갈 길이 머네요. 에이, 신뢰받는 상인들, 조선의 상인들. 아, 그러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케이. 아, 솔직히 아이디어 인플레이션 감소 찍는 걸로 그냥 만족해도 됐는데, 다른 거더 혜택 받을 거, 반란도 지금 찍으면 나쁘지 않았겠고.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디어 더 늦게 찍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지금 상황은. 예, 오히려 지금 50 찍고 있는 땅들, 요세개 다. 네, 0.27 두칸. 오케이, 얘 47만 좀 있어 뜨겠네. 가혹한 거할수 없고, 브루나이 애들 비쌌지, 200 필요했고. 네, 일본 어디선가 일어날 테니까 합쳐 있고요. 카라델이 약화되지 않는 이상. 근데 카라델이 이제는 같이 공격하자라고 들어가, 그 요청하면 그건 거절해야죠. 저는 예, 타이틀 얻기 위해 전쟁을 선포해야 되니까. 맨파워 얼마나? 아, 20만이 쌓여야지. 오케이, 맨파워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맨파워 있었죠. 예, 정책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금 전쟁 점수, 행정 점수가 좀 많이 높은데. 다 33, 오케이, 무역 3이 없네. 무역 3으로 가자. 관객 개선. 나 무역 3이 좋은 애가 없나 근데. 어딨지 정책이? 여기 있다. 인력 변동치, 지휘관 기동력표, 육군 소모, 인력 보충, 속도. 보충 속도가 이거 속도였나? 군대 전통.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맨파워가 회복되는 속도가 있고, 보병, 그 부대에게 빨리 들어가는 속도가 있죠. 인력 보충, 오케이, 이게 아마. 예, 부대에 빨리 들어간다, 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움되는 건 이거밖에 없죠. 찍죠. 10% 추가하고. 동맹 없겠지? 나이스. 제국주의, 땅 먹는 거 나쁘지 않고, 명성도 그렇고, 공격적. 예, 제국주의가 언제나 낫죠. 근데 좀 있으면 아이디어 찍어야 되는데, 뭐, 너무 많이 뺏지 않으면 되겠죠. 아, 그게 제국주의 있으니까 클레임 다, 나 클레임 아무것도 걸지 않아도 되구나. 더 싸게 만드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깜빡했,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동안 뽑은 장군들 놀리고 있지 않게. 그리고 후계자도 그냥 줄게.
전쟁 피로도는 신경 안 썼네. 아, 요새 다 끄고. 보병이 어디에도 없네. 어, 헤이, 떴다. 아, 교토네요. 요새가 없는 땅이었지, 어차피. 여기에 요새 켜놓자. 귀찮지 않게 하고 위해서 여기도 일단 켜놓자. 진 다음에는 바로 예 싸울 수, 그 이상한 대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병력이 더 먹고 있는 다른 땅 여기 식민지화 내버려 두죠. 예, 이런 상황들 웃기 좀 예, 맨파워가 없다는 것 때문에 깜빡했네요. 이런 상황 된다는 거 이겼네요. 그리고 나이스. 도망가는 거 있나? 도망가는 거 없고 요새 다시 다 끄고 오래 걸렸습니다. 친구야 정말 삥 돌아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돈 나이스 400 두카트 클레임 건 것도 뺐고 뭐 연결시키자 수도도 뺐고 공격 확장 안 좋지만은 속국화할 필요 없고 보상 배상금 그 이상 가져갈 거 없다. 이제 슬슬 해도 되려나? 자치도 많이 떨어졌는데 1두카 수입... 수입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세계 정세를 한번 볼까요? 아 역시 러시아 오스만과 알리 예, 얘네가 동맹했네요. 하. 같이 싸우고 있고 유럽은 많이 그냥 평화를 즐긴다 정도로 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시점에서 저렇게 분리되는 걸 오랜만에 보네. 말리가 아메리카 이쪽 다 차지했고 아 맨파워 증가하는 건물들 짓자. 뭐하는 거야 나 지금. 맨파워 3700 이거 보면 되지. 만 마주 3200 1000 얍.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는 저거 다 추가한 걸로 한 300? 예, 한 달에 300 더 추가됐을 것 같고 얻는 게 예, 근데 맨파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란 일어날 때까지는 이거 이제 꺼도 되고 돈 더 벌고 계속 무역을 방해하고 있네요. 예, 이제 군주 점수 최대치를 빨리 높이는 게 레벨 3 누군가 관계 개선 찍죠. 뭐 의미 없지만은 사실상 저에겐 1700년 아 계몽주의가 바로 떴네요. 역시 저희 쪽엔 안 뜨고 그냥 대학이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니까 혁신 이념 아 몰랐네요. 수용한 우호 지역과 인접 지역 예. 아 그러면 페널티 사이 어 마침 그치 1700년대 된 거지. 가능한 주수와 세관 그 다음에 외교 무역 효율 5% 군도 프리겟 갤리에고 건성거 이렇게. 베이징 자체를 예 클레임 걸어놓죠. 베이징
맨파워 나름 높은 땅들 다 확장시키는 거 지었고, 그 다음에는 세관, 예, 세관 지어줘야 되네요. 생산성 높아지니까. 아, 이슬람 끝났다. 드디어 1821년까지 무역효율 5% 또 추가. 예헤이.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끝났는데 하나 더 받아들일 수 있나? 아, 좀 있으면 끝나지. 10년이면, 이제부터 10년이면 2010년 1710년 2007년 1710년이면 8년. 오케이. 전쟁 딱 선포하면서 황금시대 열면 되겠어요. 혁신, 혁명의 시대 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과 비슷하다면 좀 유럽 쪽이 얻기가 쉬운 그런 거라면은 제가 활용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동안 절대주의 수치 37까지 높여놨고, 카라들과 관계 개선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들 조그마한 소국들 여기 맞아 이러네. 테르나이트. 아, 조공국으로 만들 수 있네요. 조공국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미리 조공국 많이 만들어 놔서. 아, 근데 리셋된다는 게 원조 중국 제국이 갖고 있는 조공국들이 다 사라진다는 건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설립하는 것도 사라진다는 걸지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32만 정신나간 50% 데미지 증가하는 게 끝나야지 조금 싸울 가치가 있겠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돈이지. 국가 저장된 거 루브릭 몬스 말리 돈 많이 저장 못했나 보네. 몇백두칸, 예, 200두칸 200두카 땅 한 3-4개 있는 애를 위해서. 말라카랑 영국이라 묘한 식민지 분쟁이. 예, 여기는 손댈 필요가 없겠어요. 차거래 나이스. 좋은가. 레벨 3 다 이제 차 있는 상황에서 10% 다 아껴진다는 건 엄청나죠. 쉣. 뭐하고 있었어 여기. 그동안 예 차다 보니까는 이런 맨파워가 낭비가 됐네 심하게. 오케이. 전통성 향상시킬 수 있겠다. 이 후계자 없으면 위신 감소죠. 이건 상관없고. 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없을 거라면 지금 당장. 나이스. 예, 없애버리고. 정부 강화가 사실 절대주의를 높이는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지금 기술 찍는 거 얼마 전에 찍었죠. 예, 97로 향상시키고. 다른 거 과도행정 사락성 고용 다 필요 없고. 제대로 된 함대 만들기 이거 미션들 완전 잊고 있었네요 제가. 이런 75% 되려면 얼마나 뽑아야 돼? 한 100... 80대? 90대? 예, 90대 정도 더. 취소하죠 당장. 이런 맨파워 회복하라 막 이런 것들 뜨면서 지금 나름 하고자 하는 미션들이 있었을 텐데 물 건너가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무역선 열 때 대형선은 안 되네. 아까 전에 길리안에서 예 더 받아들이는 거 했는데 확실히 돈이 무역선으로부터 지금 40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증가한 것 같긴 하네. 아닌가? 예, 점수가 언제나 상류에서 하류로 물처럼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에게 도움 되진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한 예, 독점을 증가시킬 텐데 어떻게 지금 돈이 두 배로 증가했지? 저 지금 무역 효율 100% 넘나요? 하, 80%? 와우. 거의 두 배. 핫 초콜릿. 무역 수입이 제일 높은 단계까지 왔군요. 그러면은 예, 세관 예, 이거 0.56
저 정도의 효율성 갖고 있으면 공장이 한 10개 정도 있으면은 한 번 만드는데 0.56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무역까지 더해져서 예, 돈 빌린 다음에 빨리 만들 거 다 만들고 하는 게 이득이라 할 정도로 네. 네, 정확히 계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버려 두죠. 예, 8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 카라델은 계속 인도 쪽 가. 명 잡고 나면은 카라델이 위험하겠군요. 위험할 수밖에 없네요. 뭐 어떤 대상인지 지금까지 잘 알고 왔으니까 그리 어렵진 않을지 몰라도. 아, 동맹 관계지. 이제 동맹 관계 끄지 않는 이상. 나중엔 동남아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저 이 동맹 관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What? What? 세 번째 십자군. What? 종교 전쟁이네요. 말라카에 대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보호하는 명예 대상이다? 잠시만, 이거 참전하면 명이 도와주러 가는 거라면은 저 할 수 없죠. 휴전 지금 끝나자마자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적인, 물론 아, 생각보다 저게 빨리 안 떨어지려나? 50m로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네. 일반적인 동맹 참전을 하시면 적들이 우리의 지역 요구의 2배 이상. 충의 성비. 지금 방금 전에 말을 한 것 때문에 참 묘한데 예,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남부의 동맹이 있을 필요는.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써져 있는 것만으로는 말라카에 대항한 세 번째 십자군의 말라카에 대한 십자군 전쟁. What? 뭐라 하는 건지. 방어자 측은 아유타하야 측의 세 번째 아유타하야 십자군의 말라카에 대한 십자군 전쟁 중에 신경 쓰지 않는다가 더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위신 또 그냥 25 깎이네. 그건 좀 예. 그 정확히 계산해 보자. 이거 하나당 지금 대충 마이너스 0.2 될 거라고 생각합시다.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달에 마이너스 0.2. 그러면 지금 20을 없애기 위해서는 10달이 2고 그러면 200달이어야 돼. 네, 잠시만. 10달이 100달. 100달이 그 20이네요. 100달이 지나야 슬슬 페널티가. 100달은 얼마죠? 약 10이니까 5 6년? 오케이. 약 6년 50m로 떨어지긴 하겠구나. 이게 더 상승되지 않는 이상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아, 조공국이 더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명이 보호하는 대상이다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 전쟁이 어떤 쪽으로든 명이 도와주는 거라면 예, 제가 손을 댈 수가 없겠어요. 거절하죠. 어, 이탈리아 성립했나 보네요. 오케이. 이탈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후. 아, 점수는 거의 신경 안 쓰는데 다행히 어느새 신경 안 쓰는 사이에 1이 됐네요 다. 허. 어쩌다 보니 다른 나라들의 모범까지 되고. 오케이, 돈 쌓이면은 뭐 한다 했었죠. 요거 솔직히 지금 이런 명과 휴전일 동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욕심 낼 수 있는 정도로 국력은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냥
명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온 상황에서 겁을 먹었어요. 지금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게. 너 돈 엄청 많다 했지? 예, 예라고 순간 착각을 했는데 VG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돈 많은 애가 2천 두칸 있어요? 잠시만 클레임을 걸 수... 제국주의 있죠 지금? 이거 돈 먹으러 가자. 땅도 먹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고. 뭘, 아, 인도 얘랑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섬만 먹고 그것도 안 좋다 싶으면 돈만 뺐죠. 네. 오케이. 오우, 맨파워 충전될 동안 마이너스네요. 네, 해군 일단 25,000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고. 왜 아무도 약탈 안 했지? 개몽주의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 볼까요? 16% 8 그 정도. 아, 일본에 있는 애 뺏어가면 안 되지. 아, 통합시켜버릴까? 지금 뭐 나름 거의 다 채워져 있는 애기도 하고. 얘도 나쁘지 않고. 도시 식민지 살리시를 제거하라. 인력 보충 속도. 살리시가 어디지? 맵이 또 이런다. 아, 업 취소. 제 속국이 알아서 동맹이 엄... 예, 지금 전쟁 선포하면 속국이 알아서 이거 차지해 줄 거예요. 예, 병력. 그리고 제 5천도 있네요. 네, 이거 바로 해서. 동맹 제한도 있다지만 이렇게 하면 알아서 될 거고. 이게 반군이라. 아, 브루나이 얘네 이걸 피하려고 했었는데 문화 받아들였던 이유가 방금 새롭게 먹은 땅들에 대해서 혹독한 조치. 얘네 2000일 죄송합니다. 오케이, 25,000이 있긴 있어요. 이거 반란군 뜨길 기다린 다음에 여기에서 25,000 또 추가를 해서 같이 반란군 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 이미 그 아메리카에서 싸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요새는 다 끄고 다시. 지금 반란군 수치가 높은 땅에서 다 멀쩡히 떨어지긴 그런가. 어, 나이스. 어, 나이스는 아닌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 많이 애매하네. 오케이, 됐다. 이겼고 깔끔하게 잡고요. 야, 해협 안 건너도 되면 배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넵, 예, 확실히 배가. 허, 배가 더 빨랐네, 확실히. 오케이, 이제 맨파워 낭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섬나라 있죠? 여기로 가 있죠? 녀석이 공성 잘 해줄 테니까 잡으러 가고. 어, 이거 뭐야? 그리고 군사 기술이 나쁘지 않았나 보네요. 오케이, 다행히 끝에 가서 이기고 있는데. 19. 오케이. 조금 나빴던 거 덕분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기겠군요, 이거. 네, 저는 맨파워 보충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이거 질 수 있겠는데. 아, 다행이다. 사기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 뭐야, 아직도. 어, 나이스.
423. 오케이. 예약하는 거 지금까지 피해 왔는데. 아, 나이가 딱이겠다. 최대한 죽지 않는다면, 지금 기도한다 이벤트만 안 일어난다면. 오케이, 수도 점령했으니까 AI가 알아서 해줄 거고. 오케이, 100% 딱 먹고. 누구 보자, 누가 지배하고 있지 지금. 자, 처음부터 양도를 하면 좋죠. 멕시코, 캘리포니아. 아, 멕시코 땅이 이미 연결되어 있긴 하죠. 그러면 여기를 캘리포니아 경계선으로 할까? 멕시코, 그러고 보니까 상인 아직도 안 줬죠. 예, 8개의 영토만 갖고 있어서. 오케이, 이거 멕시코 일단 주자. 여기를 코리안 멕시코 땅 뺏고. 제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미션 실패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성공했다면 말을 했을 텐데. 예, 제가 먹지 않아서 먹은 다음 팔았어야 됐네 참. 오케이, 그러면은 추마시 식민지화. 마나도가 어디야? 마나 동무남아. 캐델 인력 보충 속도. 인력 보충 속도, 그러면 이거 실제로 그냥 보충 속도 증가인가? 속도는 다음에 의해 수정됩니다. 부대 보충 속도라고 따로 말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번역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맨파워 리커버 스피드냐 아니면은 그 부대 징집은 어떻게 이름 달라요? 예, 그것과는. 자, 지금 보냈죠? 안 보냈네. 보내고. 25,000 여기 놀고 있고, 요거 싸우러 가자. 전쟁 선포 아무도 없고. 25,000. 오케이, 병력 보자. 개발도가 엄청 높은 땅이면 막 3만 명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죠. 잠깐 확인한 다음에 돌아오라 하고요. 이길 수 없으면은 낭비니까. 오케이, 행정 이념 찍어도 되겠다. 이제 인플레이션 더 감소시키고. 좀 있으면 빵. 그리고 행정 말고 딴 거 찍을 수도 있죠. 조세, 반란도 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하지 말고. 오케이, 부대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요. 32,000. 오호, 기술력 23, 안 밀려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번 보낸 다음 얘 또 같이 바로 따라오게 해야 되겠네요. 수월하게 이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거 말고 이거. 와, 비싸네. 한꺼번에 다 돈이 빠져나가는 게. 지금까지 지은 공장들 위에다가 다 건설해야 될 테니까. 67. 오케이, 미리 이쪽으로 보내놓는. 예, 아, 보급이 충분한가? 여기 한 곳 42,000. 네, 되네요. 맨파워 얼마나 더 지금 채워줘야 되죠? 오케이, 보충은 좀 있으면 끝나네요. 나이스. 나쁜 정책. 아, 건설 취소하고. 예, 안정도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다. 건설 취소하고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안, 건설 중인 거 안 보여주네요. 이렇게 하면 B 건물. 아, 뭐야, 50%밖에 회수 안 돼? 이건 처음 알았네요. 건물은 100% 회수 아니었나? 부대만이었나 보네. 아, 빚진다. 빚진 걸로 건물. 네, 안정도는 100% 안 할 거고. 빚 안 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 정말 건설하기 전에 떴으면 딱이었을 텐데. 저는 50% 환전 때문에 나 600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식민지에서는 아마 예, 포함시키지도 않았어. 안 돼. What? 네, 세 곳에서 건설하라 하지 않았나? 두 곳 건설이었네. 천 두 곳이었는데 50% 반환으로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아, 이거 시간 지나게 할수 있나 이런 거? 가만히 내버려. 아니다, 알아서 그냥 예, 첫 번째 선택인가를 해버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행히 이거 절대 주의를 감소시키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취소하지도 말걸 그러면. 참.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당 300이구나. 공장 짓는 게 낫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긴 하네. 몰랐어. 두 배인 줄 알았는데 140 정도. 오케이, 최대치를 넘기겠네. 이거 보내자마자 바로 전쟁 선포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워프 타이밍. 아직 용병들 있고요. 보지도 못했네. 어느 순간부터 왜 갑자기 팍팍 증가하는 것 같지? 안정도 나쁘지 않은데. 명예 분리주의자들이라 54. 이거 그냥 일단 신경 꺼버리게 하고. 얘네 44,000. 관리 어디에 뜨냐에 따라 달라지만 관리할 수 있고. 오케이, 제 25,000 일단 반군부터 잡으러 가죠. 아, 아닌가? 예, 반군 한 땅에 머무는 거 아니까. 저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혹시 이동해 온다면 방어라도 하고 있게 하고. 일본 반군 수월하게 잡았고. 인본주의까지 다 했으면은 안정도 최대 뭐 정도일 때 하고 있어도 거의 안 떨어진다 일 텐데. 저거 천천히 상승하고 있나요? 예, 천천히. 왓? 아, 분권주의자들 제거하러 가고. 맨파워 낭비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질병의 확산, 이런. 만도의 원주민들이 사라지거나 두카 40에다가 이렇게 이러면. 오케이, 일단 잠기길 기다리자. 됐어. 지금 오케이, 마이너스 1 지형 패널밖에 없고.
사기는 거의 비등, 군사기술 약간 앞서고, 질서가 근데 저쪽이 앞서고. 지금까지 절대주의 막 이런 거 높았나 보네요. 어? 와우. 일단 점령하고 제가 맨파워 지금 보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오케이, 지금 그림이 이거 가려져 있어. 천식 읽고 있는 게 안 보였네. 아, come on. 오케이, 지금 당연히 한 달 보충해서 순삭 얘는 안 되겠지만 일단 빠지라. 오케이, 저기로 빠진다. 웁, 도망. Come on. 야, 모르겠다 이거. 어라? 아, 배가 방금 접근을 생각 못했네. 제가 일본 상대로 했던 전술 지금 효과적으로. 얘 죽게 하지 말죠. 뒤로 빠지고. 오케이, 순수 용병 부대로 저 녀석 상대하러 갑시다. 참. 아이고. 2000 벌기 위해서 지금 500을 쓰는 전혀 이득이 아니지만. 맨파워 더 쌓이는 거 막고 싶지 않으니까. 이완 빌고. 오케이, 모든 보병 일단 여기로 모여. 나 여기로 모이라 하고. 어, 상인 추가됐다. 멕시코 땅.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무역력 이송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오케이, 저도 4만명, 적도 4만명. 4만 대 4만. 이거 이자 얘기죠? 연간 이자. 먼저 용병부터 가게 하죠. 2만명. 장군은 부착을 해놓고. 지원군 가면 그 전에 주사위 굴림으로 사기가 가만. 오케이, 이겼다. 용병들 빼서 섬에 일단 대기하고 있으라 하고. 이렇게 보병 4만. 다른 병종을 뽑는 거는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하. 지금 반란의 문제들은 애들이 계속 공작 날리고 있는 것 때문인가? 54로 또 하나 증가시키고. 무역 효율 10% 감소한 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용병도 보충되는 거 빠지고.
아, 돈 이렇게 써갈수록 녀석의 돈 녀석 그리고 지금 용병 뽑고 말고 막 하는 걸로 돈 지금 또 쌓인 거 다 소모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요새 왜또 켜질까 깜빡했네. 이렇게 요 중에서 보자. 하지만 용병 빼낸 다음에 용병 아닌 애들 25,000 추가하고 이렇게 욕심 후딱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방금 전에 천천히 외교 얻을 수 있는 사람. 아, 또 오스만 외교 놀고 있겠다. 3년 후에요. 3년 후. 어, 나이스. 다시 한 번 더. 현명한 조언가 플러스 1이라. 인플레이션 빵은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어? 제 해군을 녀석이 지금 쫓아오고 있나요? 수송하고 있는 건 알지만 뭐 얼마든지. 예. 잠깐 정박해주고 먼저 용병들부터 내려가게 하죠. 오케이, 해군 또 잡을 수 있겠다.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제 양쪽 다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어, 그리고 가혹한 거 지금 반값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새 감소 라이벌 명 근처에 있는 거 돈 아낄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예, 지금 돈은 문제가 아니죠. 가혹 조치 팍팍 해서 이거 이 시대 끝나기 전에 얼마 남았지 이제? 54개월 끝나기 전에 최대한 절대주의를 높여놓고 다음 시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지금 읽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예, 절대주의 메카닉이 그 가동이 된다. 이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같고요. 수송선만 빼서 아직 녀석을 자극하는 요새 점령 가지 말고. 오케이. 아, 용병만. 네, 맨파워. 내구도 이제 회복하려고 할까? 자, 바로 깨부술 수 있나요? 예, 50 쓰는 거. 근데 시간 많이 지나갈수록 이거 신경 그냥 거슬리니까. 자, 내구도 이제 한 달만 증가하면 요거 맞고 천천히 갑시다. 방군 처리 명 27. 잠시만, 이러면은 명당 그거 올릴까요? 가능하면? 약간 감소. 네, 감소할 이유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멕시코 이미 상인 추가된 거 아니까 이제 여기는 알아서 저쪽 애들이 신경 쓰라 하고 이쪽 이제는 정말 통합을 끝내려 하죠. 저는 그 사이에 줄어들었네. 알래스카 일단 요 전쟁으로 들어오는 돈 이용하고 이용해서 빚부터 갚고 그 다음 남는 돈 이용해서 건물 더 짓든 말든으로 가죠.
오랜만에 속도 5. 오케이. 나이스. 무역이 더 많은 수입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음모를 꾸미는 관료들. 권력을 빼앗는다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관료 전쟁에 대한 정배. What? 안정도 비용 변화. 월 자치도 -0.1. 외교관 가능 주 최대 국가적 초점. 현재 통치자가 죽고요. 지역 조세 변동 즉 공화정 문화 감소 국가적 초점 대기. 이런 건 지금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참. 왕이 지금 죽고 막 하는 거. 아, 녀석이 도망갈 수 있는 요새가 없도록 먼저 할까? 수도 지금 점령했나요? 수도가 티리머시기. 아, 지금 수도 하고 있군요. 독립 멸망, 잃고 관세. 관세 해제. 너희에게 돈,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땅에 대한 이쪽 지역에 대한 그냥 영향력 확보. What the? 아,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잘 됐어요. 알래스카 강하고. 저는 수도, 잠시만, 지금 당장에 돈만 뺏으려 하면 어떻게 되지? 1800다 뺏을 수 있다. 아하. 자, 땅을 실제로 먹을 이유가 있나? 요거 3개 먹을 수 있으면 나쁘진 않겠어요. 근데 예, 36. 반란군 더 늘어나는, 반란군 일어날 수 있는 땅 늘어나는 거 안 좋지만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죠. 명 뺏고 나서, 뺏고 나서 미래를 생각해도 되는 타이밍. 예, 30몇 점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수도 점령하고 이 병력 제거하는 순간 끝난다. 그냥 올라가려고 하자. 재정보, 해군 경쟁, 연간 해군 전통 제대로 된 함대.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네. 이거 클레임 만들어 준다면 취소하고. 정복이라고 했으니까 클레임은 사라질 거고 아마도. 71%인데 1억이야. 나이스. 또다시 명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네요. 이 보너스가 사라지기 전까지 최대한. 근데 얘 웃기네요. 알래스카로 병력을 보냈다는 게.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병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 숫자로 지금까지 싸웠지. 이런 애들만 상대하는 거 보더라도. 오케이, 81%. 나 더 이상 필요 없고. 돈 다 뺐고. 55 행정, 무역력, 전쟁 보상금, 배상금, 군사통행권 강요. 명예 군사통행권? 뭐 상관없고. 국가 해방.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인도 녀석이 그냥 먹기 좋아질 뿐이죠. 예. 뭐 이미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먹기 좋아졌다지만 돈 다 뺐고. 인플레이션 0.18이나 증가. 일단 기환하고 병력 빼돌릴 준비합시다. 문화권, 종교 뭐 하나 맞지 않기 때문에 반란도가 엄청 높은데. 예, 용병 2만 있죠. 용병 2만 이거 남겨두죠. 2만 5천 이제 여기로 돌아오고. 얼마나 반란도가 생길 수 있는지. 13,000. 예, 저의 용병 2만이 알아서 막아낼 테니까. 자, 좀만 있으면 50 밑으로 떨어진다며. 그동안 너 8기군 뭐 일으킨 건가 이거? 병력을 갑자기 뽑네. 인도와 계속해서. 이자 이거 찍자. 그리고 돈 갚고.
여전히 돈 오케이 행정 플러스 3안 했네요. 여전히 세계 관세 개척 가능 범위 오케이 관세나 하자. 굳이 이런 것중 하나 꼭 뽑아야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돈더 거의 0.5 이거 0.13 공장 0.35 12 48 0.35 0.27 0.15 0.53 해군 그 가격이 많이 높아졌네요. 외교관 불러드림. 지금 병사 더 얼마나 뽑을 수 있죠? 3만 더. 잃어버리긴 했으니까 몇 개, 몇만. 용병으로 채워서 명과 전쟁 때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월별 자치도 변화. 지금 70%예요. 예, 이것까지 뽑죠. 나쁘지 않지. 할수 있으면 빨리. 주 얼마 더할수 있지? 지금 10개 더 여전히. 양모세, 멕시코라. 오, 예, 13%밖에 안 되네요. 좀 증가시키죠. 물론 녀석은 경제가 가장 약한 애지만. 0.46 추가. 지금 다할수 있다는 건가? 40만으로? 이렇게 행정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행정 포인트 좀 이제 무조건 아낄 때가 온것 같고 도시로 전환 국고를 채웁시다. 인플레이션과 위신. 인플레이션은 근데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별로 필요 없고 위신 10도 좋다 근데 전쟁 전에 예돈 채우죠. 휴전 기간 종료. 굴욕 주기 돈 추가 700 두칸좀 있으면 50 미만. 카라델은 저쪽과 전쟁 중이라서 바로 전쟁 선포 안할 거고 너 새롭게 만드는 데 놀고 있지. 오케이 멕시코 쪽으로 한명 보낼까? 예, 멕시코로 보내죠. 얘는 전쟁 시 복귀하지 않아도 될 거고, 아메리카 쪽이니까. 그 다음에, 얘 25,000, 만주 쪽으로 돌려보내고, 요 용병 내버려 두자. 솔직히 일본에 있는 애 그냥 다 보낼까, 지금? 50. 얘네들은 독립 애들이고, 식민지 애들. 20, 25. 취약한 보호, 외교력. 이렇게 중상주의 이제 오랜만에 좀 찍어도 되겠네. 지금, 좀 이제 끝나요. 예, 16개월. 16개월. 황금기 하면은 사기 추가되고, 전쟁을 벌이는 것만으로 이게 팍팍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 보병 자체가 받는 데미지 증가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황금 기왕 맞아 떨어지지 않네. 녀석 인력 이제 예 10만 이상 뽑았고 총 44만. 예, 일단 카라델이 같이 싸울 수 있는지 볼까요? 그또 의미가 있을 텐데. 다른 전쟁에서 싸우는 거 끝나고 빚지는 거 사라지면은 100% 도와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n, you 멍청. 예, 방금 전에 봤죠. 명예 대항한 명 이전 동맹과의 도입에 방위전. 아, 지금 방어하는구나. 왜냐면 지금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근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질 동안 50 미만 거의 근접할 거고요. 50 미만 안 된다 하더라도 명이 지금 힘을 잃으면은 제가 이제 빚지는 것까지 하면서 충분히 얘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탈환하는 걸로 가죠. 네, 끝났어요. 이제 기다리면 끝났습니다.